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최근에 제가 영상 몇 개를 좀 올렸었는데 코로나 관련 사태에 대해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올렸던 영상은요, 한 33만 명 정도 지금도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렸던 영상은 한 2만 명 이상이 지금 계속해서 시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코로나 관련 예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광야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관해서 제3의 관찰자 시점에서 한번 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랑제일교회는 오프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너무나도 사실 소중하다라는 것이고요, 아주 특수한 상황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무척 많다는 것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데 그 현장에 갈 수 없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간절히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실제 지하교회 성도님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도 주일 대예배 영상이 올라가면요, 그걸 USB로 전달을 받아서 그곳에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온라인 예배가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또 오프라인 예배가 잘못됐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문은 닫아서는 안 되며,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도 계속 진행되되 마치 이 온라인 예배가 일상에서도 평상시에서도 마치 오프라인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 지나간 이후에도 그냥 온라인 예배만 고집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영적인 기류가 형성이 될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물론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는데 왜 그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나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의 대상,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드리는 사람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는가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정말 받을 만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져야 진짜 예배가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그 영상들을 계속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섣불리 좀 판단을 해서 끝까지 보지 않고 저에게 왜 당신은 오프라인 예배만 거룩하다 이야기하고 온라인 예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나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근데 두 달 동안 온라인 예배가 진행된 걸 지켜본 많은 사역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이 영적인 체질이 안 좋게 좀 개선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 사역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예배 회복의 날 해서 5월 말에 예배 회복의 날로 오프라인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했던 이야기가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약 5,000명의 성도님들에게 연락도 하고 그리고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대대적으로 예배를,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 회복의 날 당일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요, 절반도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분들도 놀래고 많은 중직자분들이 이거 비상사태 아니냐라고 아주 심각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예배에 2,500분 나왔으면 온라인 예배로 한 2,500분이 참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첫 주에는 한 2,500명, 3,000명 정도가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다가 한 주 지나가다가 보니까요, 한 달 반쯤 되니까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500명도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프라인 예배도 절반도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인원도 500명밖에 안 된다. 나머지 성도님들은 어디 가신 걸까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론인데요, 광야교회 성도
성도님들, 사랑제일교회 주일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요, 제가 보면서 놀란 게 있어요. 첫 번째, 뭘 보고 놀랐느냐? 저희 대예배가요,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10시 30분에 30분 동안 찬양을 하고, 전광훈 목사님이 11시부터 올라오셔서 이제 설교가 진행이 돼요. 근데 아침에 본당으로 들어가시려고요, 몇 시부터 줄을 서시냐면요, 8시부터 오셔서 줄을 서세요. 실제 1부 예배가 아침 7시에 있거든요. 1부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이 집에 안 가고 그 자리에서 다시 11시 예배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시려고요, 7시 예배 오시려면 못해도 집에서 6시에는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하려면 그 전부터.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새벽부터 준비해서 아침 7시 혹은 8시에 오셔서 예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실제 10시 반 예배 시간 맞춰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본당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소성전도 절대 못 들어가고요, 로비에 앉기도 힘들어서 어디 골목에 들어가서 앉으셔야 돼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예배가 10시 반에 시작하는데 2시간 반? 빠르게는 3시간 반에 반 전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믿음의 본질은 대체 뭘까? 혹시 광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일찍 오시는 분들은요, 왜 그렇게 빨리 오시는지 영상 좀 댓글에다가 좀 달아주세요. 대체 왜 그렇게 빨리 오시는 건지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빨리 오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멀리서 오세요. 제가 전에 들은 한 학생은요, 대전에서 매주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왔다 갔다 비용이 한 4만 원 이상 든다 그래요. 근데 이 고등학생이요, 매주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계속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걸 몇 달째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와서 예배 드리려면 사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예배를 몇 달째 드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느꼈던 게, 아 맞아, 예배는 드리는 거지.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려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받으실 만한 제일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막 2시간, 3시간 일찍 와서 예배를 기다리고 대전에서부터 올라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 드리려고 딱 본당에 딱 앉았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성도님의 마음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감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해요. 아, 이게 한낱 이 부족한 연소한 주의 종의 마음에도 감동이 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부의 두렵돈을 받으실 때 감격하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감동하시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주 먼 거리에서 찾아오는 그런 삶을 드릴 줄 알고, 또 마지막으로 광야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요,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생동감 있어요. 이 예배 현장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간절함,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예배의 중심은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전 또 광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주일 전국 연합 예배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아주 귀한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와,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자신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전이 될지, 또 어떠한 감동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한 가지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예배의 주인이요 중심이 되셔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그 위치에서 참된 예배자로 한 분 한 분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